뭐 일주일에 한 4, 5일은 잡아와요. 그냥 야. 동네 닭이 남아나겠냐고 이게. 배가 고파 그러는가 싶어 매일 넉넉히 사료도 챙겨줘 봤지만. 돌돌이, 돌순이. 아이고, 내려놓기 무섭게 밥그릇 바닥까지 뚫어버릴 기세로 먹성 좋게 달려드는 새끼들과 달리 새끼들은 이제 사람 손에 길들여져서 이미 야생의 입맛에 길들여진 걸까. 배가 고플 텐데도 밥을 앞에 두고 본체만 채 관심도 없다. 그러다가 이미 야생의 입맛이 된 요새는 건가요? 마당에 떨어진 닭털로 허기를 달래고 있는데.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대륙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게 하려면 묶어놔야 되는데. 더 이상 사냥을 못하게 묶어두고 싶은데 애매한 거리두기를 하는 녀석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아저씨. 얼떨결에 우리 아저씨는 이 숙제를 떠안고. 섣불리 구조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까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시다고. 하지만 마을에 닭들을 사냥해온 녀석들의 정체를 확인한 이상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시 아저씨 댁을 찾았다. 계세요? 하지만 집엔 새끼들 뿐 아저씨 역시 외출 중인 모양이니 기다려 보기로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왔어요. 마당에 백구가 나타났다. 어머, 또또뭘 어딜 물고 갔다 오는데요? 어머, 왔나 했더니 닭이야. 저 설마 닭? 어머, 현장 검거다. 무슨 거? 어디서 또 사냥을 한 건지 닭은 물고와 먹기 시작하는 녀석. 어머, 어머. 게다가 황구 입에도 닭이 물려 있다. 간밤에도 역시나 사냥을 했던 모양. 늑대처럼. 어제까지 아저씨 앞에서 순한 양처럼 굴며 온순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바뀌었어, 아이들이. 아, 닭한 마리를 두고 살벌한 신경전을 벌이는 두 녀석. 거의 약간 늑대 사람 손에 같은 느낌. 길들여지지 않은 채 생존을 위해 사냥을 해왔던 탓일까. 진짜 야생 늑대예요. 녀석들은 야생의 습성, 본능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그때 외출에서 돌아온 아저씨, 녀석들을 발견하곤. 애미, 어디서 물고 왔어, 너? 어? 이렇게 매일 물고 오니 환장할 일이지 가지고 아, 얘네들이 이렇게 그러시겠다. 잠깐만 해코지하면은 동네 사람들 가만히 있겠냐고 이거를. 그러게요. 나는 애들 해가지고 여기서 보호해주고 싶은데 좀 안타깝죠. 아이고. 계속해서 마을의 피해가 커져가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등 어떡해. 녀석들의 잔인한 사냥을 멈춰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를 위해 이찬종 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찬종 소장이 등장해. 아이고, 경계는커녕 어머, 와, 손에 있는 거의? 간식까지 받아먹네. 소장님한테 지금 꼬리 내리고 사람을 지금 가리네. 순종하는 아니, 거예요? 유기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여기 앞마당에 그냥 시골에서 키우는 아이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정도라니까요. 처음에는 목연이 아버님을 계속 지켜봤을 거예요. 왜? 자기 새끼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 새끼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계심을 서서히 풀고 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평소 새끼를 대하는 아저씨를 지켜본 녀석들이 아저씨에게만큼은 신뢰를 갖고 이곳을 안전한 장소로 인식했을 거라는데. 아버님하고 이 유기견들하고 신뢰관계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내가 구조한다라는 면목으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잡힌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잡기 위한 공간이 아니고 너희들 집이다.